일본의 배우이자 그리고 가밀라이더 위저드에서 1라운 가밀라이더 비스트 역을 맡은 나가세 타즈쿠님은 1993년 1월 22일 도토리에서 태어났다. 취미는 음악 감상, 노래, 영어 회화, 듣기는 댄스, 농구이다. 나가세 타즈쿠님은 고등학생 때 자니스 사무소에 소속되어 간사이 지방의 오산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철판고리 집이 요코하마로 이전하여 전학을 가게 되어 그룹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지만 평소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던 담당 미용사가 손님이었던 연예 기획사 스카우터에게 소개하여 기획사 캐논에 들어가게 된다. 그 후 2011년 9월 드라마 오랑고교 호스트부로 배우에 데뷔한다. 나가세 타스쿠님은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종종 검문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 두 명이 말을 걸어 사건이 있었다고 했고 마침 도망친 사람이 말레이시아인이었는데 그 말레이시아인으로 오인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나가세 타스쿠님은 2012년 가밀라이더 위저드에 출연하였다. 그는 극중에서 1라운 가밀라이더 비스트로 등장한다. 1라운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대학생이자 한수월의 라이벌 시하는 수수께끼의 남자로 가밀라이더 비스트의 변신자이다. 그는 유적 발굴 조사에서 고대 마도구 비스트 드라이버를 발견하였고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라이버에 봉인되어 있던 비스트 키마이라와 계약을 맺는다. 대신 마법을 얻는 대가로 마력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위험한 조건을 받아들여 고대 마법사 가밀라이더 비스트가 된다. 그 후 자신의 목숨을 위해 팬텀을 쓰러뜨리고 마력을 비스트 키마이라에게 주고 있었지만 타인을 위해 싸우는 한수호를 만나게 되어 힘을 합쳐 같이 싸우게 된다. 나가세 타스쿠님은 2018년 가밀라이더 지오에 출연하였다. 그는 위저드의 1라운 가밀라이더 비스트로 등장한다. 1라운은 7화에서 위저드 라이드워치와 비스트 라이드워치를 소유한 채로 나타났고 8화에서 게이츠가 라이드워치를 요구하자 라이드워치에 관한 기억이 떠오를 때까지 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이후 가밀라이더 지오 빌드아마에 의해 어나더 위저드가 쓰러져 일시적으로 기억과 변신 능력을 되찾게 되자 그때 가밀라이더 비스트로 변신하여 가밀라이더 게이츠와 가볍게 싸운다. 싸움 끝에 게이츠의 힘을 인정하고 라이드워치를 맡긴다. 나가세 타스쿠님은 2018년 6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델 랄라님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같은 해 8월 소속되어 있던 캐논에서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에 장녀가 태어났으며 2020년 2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나가세 타스쿠님은 2022년 1월에 예명을 타스쿠로 개명하였고 The Empty Orchestra라는 이름의 뮤지션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유튜브에 자신의 음악을 업로드하기도 하며 인스타를 통해 올해 7월 29일 라이브 공연 소식을 알리기도 하였다.